니들 선택도 중요하니 한번 보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정맥주 사용 주사는 NGO 니들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 굵기의 니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24게이지, 22게이지, 20게이지, 18게이지의 니들을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인 수액이나 항생제를 줄 때에는 24게이지 니들을 사용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CT, MRI 촬영을 해야 할 때, 의사 처방상 꼭 필요할 때 20게이지, 22게이지 니들을 사용하고요. 성인이 시술이나 수술을 갈 때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8게이지의 니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CT 검사할 때에는 조영제가 빨리 주입되어야 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18게이지의 니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혈을 할 때에는 부작용을 대비하면서 혈구가 깨지지 않도록 18게이지 니들을 사용하고요. 그 이외의 대부분의 경우 24게이지 니들을 사용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늘 굵기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이미 병원마다 검사, 시술, 수술상의 프로토콜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찔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이프티 니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복수, 흉수 천자를 하기 위한 롱니들도 있고요. 니들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찔림 사고가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IV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신규 간호사 시절에 찔림 사고로 검사도 몇 차례 받아봤었거든요. B형 간염은 항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C형 간염이나 에이즈, 매독 양성균 환자 바늘에 찔리면 검사도 검사지만 약 먹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제가 알던 어떤 간호사는 찔림 사고로 인해 실제로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 병원을 그만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꼭 주의해서 IV 하시길 바랍니다. 꼭 스스로를 지켜주세요.